캐릭터 바꿀까라는 생각한 적 되게 많아. 저 반반머리를 그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었어. 그래서 그냥 단색의 머리로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 만약에 바꿀 거라면 바꿀 순 있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죠? 난 캐릭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초홍의 캐릭터 이미지를 말해보세요. 적어봅시다. 이초홍이란 캐릭터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써보자. 센 누나. 변태. 아씨, 변태라고? 자아가 두 개. 호모노. 깸순이. 히키코모리. 그런 거 말고 외형적인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자 봐. 귀엽다, 섹시하다, 발랄하다, 변태 같다. 뭐 어젯밤 매도? 목동 햄주먹이요? 어우 빵 초홍피셜 빵댕이가 크다. 제가 본 초홍님은 하웨이와 같은 넓은 아량 대신 이마를 가졌고 앵두와 같은 두꺼운 입술 대신 얇은 입술을 가졌으며 B컵이지만 최근 살이 쪄서 C컵 같은 승부심과 던파 격투가 사로킥을 실제로 구현한 최강의 핵폭질을 가진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돌았나봐 진짜로. 잠시만, 제가 그림 그리는 동생한테 조언을 구해봐야겠어요. 지금 치유한테 SS 보냈어. 치유라고 이거 그리네요. 이거 그려주네요. 이거 그려주네요. 얘한테 지금 SOS를 쳤어. 캐릭터를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면서 일단 통화 좀 치오랑 직접 통화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방 시청자분들한테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변태 센 누나 자아가 두 개 겜순이 히키코모리 이런 거만 말해줬거든, 지금? 진짜 이런 거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아까 내가 채팅 하나 보여줬지? 하웨아 같은 넓은 아량 대신 이마를 가지셨고. 그래, 그런 거만 쓰거든, 지금? 칼단발도 좋고, 포니테일도 좋은데? 매우 고민이 되는,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이 되겠구만. 칼단발. 그런 거 있어. 그 옆머리는 좀 단발같이 좀 머리 여기 턱쯤까지 좀 내려가고, 그다음에 뒷머리는 좀 길게 묶은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어. 히메코처럼 자른 거? 어. 히메코? 히메코시야말로 그거 아닙니까? 그 단발과 장발을 둘다 가질 수 있는. 그거 앞머리 있잖아. 쉼표 앞머리인가? 그런 거 해도 괜찮고. 쉼표 앞머리? 응, 그런 거 이쁜가? 쉼표 앞머리가 뭐지? 쉼표 앞머리. 저런 머리요? 쉼표, 이게 아니라, 이게 쉼표죠. 이거요, 이거. 누가 세미콜론이라 해도 그렇다고? 어메이징하다, 사람들. 어메이징하다. 둘중 하나 고르면 돼. 단발의 쉼표냐? 히메냐? 이건 건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떤가요? 포니테일과 트윈테일을 합쳐서 트리플 테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가. 저거 별론데는데. 아니.
저거랑 단발 앞머리 쉼표 중에서 생각 중이다 라고 저거 둘 중에 이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 있고 내가 지금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 머리를 저걸로 하겠다 라는 건데 왜 너희끼리 아 난 싫어 난 힘없고 별론데요? 아 별로인 아 뭐야 앞머리는 뭐 쉼표는 뭐예요? 세미콜론인가? 이러고 있냐고 왜 내 캐릭터 내가 그러고 있는데 왜 너희가 평가하고 있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요 전 트윈테일이 좋은데요 아니요 전 트윈테일 싫은데요 어쩌죠? 죄송한데요 전 트윈테일이 싫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수 취향 하나하나 다 적용시켜서 만들어보자 죄송한데 전 트윈테일 싫어요 아니요 저는 힘에 싫은데요 아씨 짜증나 아 개짜증나 진짜 진짜 아니 투수들 취향 다 넣으려면 봐봐 내 취향을 넣어보자 히메컷에다가 뭐 히메컷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트윈테일을 해야 되는데 트윈테일은 너무 식상하니까 머리를 하나 더 묶어가지고 트윈테일이 아닌 뭐랬지 아까? 서드테일을 한 다음에 어? 서드테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드테일을 또 싫으니까 서드테일은 꽁지 앞머리 사과 앞머리 마냥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아이유 단발처럼 해야 되니까 그 히메컷 앞머리 옆에 나와있는 단발 또 거기를 또 해야 되면서 또 앞머리는 또 뱅은 싫어가지고 벼머리를 해야 되고 아 진짜 존나 싫어 짜증나 내가 이렇게 만들지 마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잖아 아 너무 짜증나는데 우리가 뭐라 해도 어차피 총웅님 마음에 드는 거 그러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왜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소리세요? 당연이죠 웃긴다 어떤 이미지냐고 물어봤잖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히메컷이 어떤 거예요? 그 너무 일본 그거 아니면 뭐예요? 그게 이러길래 어 그거 요새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려는데 어떤 사람이 이누야샤의 금강 머리요 해서 아 맞네 저거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저건 얼굴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되면서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저 별론데요 이렇게 되 당연히 그냥 사람 얼굴로 보니까 별로겠지 그냥 사람 얼굴로 보면 나 그냥 별로일 수도 있지 아... 생각해보세요 금강 머 금강 동생도 그 머리인데 아니잖아요. 아니 씨. 거기서 금사매가 왜 나와? 거기서 금사매가 왜 나오냐고. 이제 여기서 난 힘의 컷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되냐고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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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축구형이다. 축구형이야. 우와, 무한의 굴레야. 아따 언니. 응? 아야. 응. 그거 화면 공유 할까? 어 그래? 짠. 아 뭐야, 나 지금 그림 방송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지금 치호님의 그림. 초홍님, 투게더의 투수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한 그런 머리를 올렸어요. 다 반영했다고요? 오케이, 봐보겠습니다. 헤어컷 도안. 이게 뭐야?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진짜? 네, 내가 너한테 링크를 보내줄게. 기다려봐. 이건거든? 오 뭐야? 나 아르타니스가 그러구나. 엔타로 세미콜로. 미쳤나봐 진짜. 그 투게더에 올린 그 이상한 머리를 예쁘게 그려달라고? 그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머리가 아니지 않아? 그 어떻게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머리지? 한번 해볼까? 이걸 어떻게 살려? 저거 뭐냐? 누가 시메트라 피켓니?
뭐라는 거? 이거는 그 생활의 달이 아니죠? 저 트리플 테일로 한 거 아니냐고? 맞네. 저거 나름 트리플 테일 만든 거네 또. 개소름됐네. 아이고 나루토 산미가 여기 썼네래. 그치 여기까지는 지금 매우 잘 된 상태인데 왜 보다 보니까 주술사 무기같이 생겼냐고요? 저거 위에 그러면 저 긴 꼬리가 손잡이야? 저거 들고 돌아다니고 목만 달랑.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는. 팥빙수 기계라고? 어씨. 신기하다. 이거를 살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살릴 수 있는 머리였구나. 살렸습니다. 님들 보셨죠? 금손님한테는 이게 다 가능한 거였어. 개 이쁜데? 이제 왼쪽 머리가 원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겠어. 이제 무시해도 돼. 이제 무시해도 돼, 쟤네. 여기서 더 하면은 분명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 지오 이매님 이것도 한번 가능하심? 이런다고 이상한. 돈 주면 해드림. 또. 돈 주면 해드림. 돈기부여가 이거리래. 딱 저는 지금 여기 여섯 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힘에 하고 이 2번 3번이 너무 좋아요. 2번 3번 너무 좋은데? 근데 힘의 것은 저거는 조금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언니 캐릭터 이미지 뭐 섹시하게 간다며. 근데 그거 할 거면 차라리 2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맞출 거면? 저 6번이 약간 앞머리가 눈을 살짝 가릴 듯 말 듯 하는 저게 너무 좋은데? 저것도? 아니면 얘도 좀 가려보지 뭐. 아 맞네. 아, 저것도 앞머리를 길게 하면은 가려지는구나. 이제 맨 위에서 이제 점점 진화가 돼가고 있는 또 모습을 보고 있다. 나는 가운데 저거 아래 가운데 거. 이거? 응. 와 아래 가운데 거 저 머리 보니까 저 머리 끝에 꽁지 머리 달리는 거 생각난다. 그 마비노기의 저런 머리 있는데 반발에 꽁지 이렇게 나오는 거 생각난다. 이거? 이거.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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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것입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은근슬쩍 꼬랑지도 있고 반발도 있으며 앞머리도 있는 완벽한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머리색 어떻게 할 거야? 그 아까 그 검정 상태에서 앞머리 쪽에다가 브릿지만 들어가는 것처럼은? 드디어 브릿지도래 씨. 개이뻐 뭐야? 나 잠깐 이거 찾는 사이에 뭔가 조금 더 추가됐는데 왜? 응? 뭐가 더 이뻐졌는데? 딱히 한 건 없는데? 난 지금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 드디어 찾아냈어. 벗어날 수 있는 걸 찾았어. 너무 좋아. 검정 머리에 흰 브릿지일 뿐. 포니테일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는데 흑발을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는 단발을 좋아하는데 단발과 포니테일을 둘 다 가졌고 뭐니 이게 힘의 것도 얻으면서 시청자들이 원했던 브릿지도 넣어졌고 이제 이걸 토대로 푸사나 다른 걸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구만. 배경화면도 고쳐야 되고 이제 또 바꿔야지 내 말이. 아 감사합니다 치호님. 바쁘신 와중에 저의 캐릭터를 바꾸는 걸 도와주기 위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